구절 초꽃향기 살포시 어? 노래방 기계다. 아 노래. 네, 신인 갈수록 지금. 내 발등 우리 남편이 작사한 거예요. 뭐. 그다음 뭐지? 갑자기 생각. 아니 가사를 아직도 못 외웠어? 아니 얘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갑자기나마나 이게 뚝 누르면 그 가사가 팍팍 나와야 아, 되지. 그다음 뭐지? 제가요 뒤늦게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지난 6월 달이지. 그렇지, 6월 달에 정식으로 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을 제발 급해주세요. 언제부턴가 내게서 멀어져가는 당신 사랑이 식은 건가요? 안 돼. 식으면 안 돼. 부디 사랑을 제발 해주세요. 유효기간 없는 걸로요. 예,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예, 너무 잘하시는데요. 괜찮아요? 예. 돌려놔 주세요. 영영히 사랑할게요. 오, 노래 좋다. 가사도 재밌어요. 나한테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선물 같은 노래. 어느 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재발급을 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더래요. 아 우리 마누라한테 사랑 재발급 해주세요라는 곡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해야겠다. 센스가 있으신데요. 사랑을 재발급 네. 해주세요. 유효기간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노래할 수 있게 해주는 남편이 있어요. 박진기 씨도 해봐.